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7월 27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이 들어갑니다. 네,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 생각보다 배당이 큰 배당은 별로 없었습니다. 초반에 1, 2, 3경주 오리지널 받치기 없는 단통 세 경주를 모두 단통으로 보냈죠. 1경주와 3경주는 쌍복 단통으로 꽂았고 2경주는 1, 3착으로 좀 아쉬움이 남았어요. 1경주 2번, 8번 단통 2.8배짜리, 3경주는 7번, 1번 단통 2.2배. 뭐, 배당이 없는 경주였지만은, 두놈 땡땡 단통으로 때렸기 때문에, 그런 대로 짭짤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바로 첫 번째 승부 4경주였습니다. 2번 황룡강은 대가리다. 어제 제가, 수요 라이브에서부터 강조를 드렸죠. 6번 마 대박기운. 2번, 6번. 10.4배. 첫 번째 승부처였고요. 두 번째 승부처가 6경주였습니다. 메인 승부였죠. 첫 번째 메인 승부. 달랍박스 하나 노리는 놈 있다. 1번 마 원평천하가 센 놈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현장에서도 메인 승부 원평천하 대가리로 4번 새벽천하 천하 세트가 들어왔죠. 거기에 7번 북문대로 완짱으로 때렸던 놈은 2착, 3착이었고, 4번 새벽천하가 대가리를 쳤어요. 8.8배, 복승식 5.7배, 3복승 6.5배였습니다. 자, 그 다음 제주 8경주였습니다. 9번 마 캐논 황운은 대가리다. 6번 마 광화의 여걸 역시나 어제 수요 라이브 예상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완장으로 갖다 꽂았죠. 쌍승식은 좀 바뀌었어요. 23.8배, 복승식이 5.6배. 그다음에 제주 10경주였습니다. 10번 천하왕후, 8번 아연노, 8번 10번 대길이 들어왔죠. 2.2배, 쌍승식은 4.4배, 3복승 2번 바로고에 7.4배. 자, 이렇게 적중인데, 야, 오늘 뭔그 1, 3착이 또 그렇게. 13경주 마지막 메인 한 방, 6번 백전불태 1번 명성길주였나요? 6번 1번. 야, 그대로 한 방, 메인 한방 끝났다. 봤는데 한 10배 좀 넘었죠. 7번 흑폭풍이 중간에 끼면서 6번, 7번, 1번, 1, 3착으로 또 마무리를 했어요. 좀 이런 거 메인 한 방이 시원하게 좀 갖다 꽂아줘야 여러분들 휴가비가 좀올 텐데. 자, 이제 토요 경마 가겠습니다. 토요 경마.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갈 승부처 2, 5, 6, 8. 제주는 2, 3, 6. 자, 메인 승부가 과천이 6, 8, 제주는 3, 6. 자, 후반부 두 개씩.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조철의 문자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는 분들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가능하면 하루 전에, 요 방송 끝나고 하루 전에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9시 이전에 좀 부탁을 드린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오늘 과천 승부도 대부분 달러 박스 놓고 들어가는 승부가 대부분입니다.
자, 인기 1위 불안한 경주가 꽤 많이 보입니다. 객기리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자, 이번 경주는 7번 마 트리플 에이스죠. 얘가 대가리 팔립니다.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트리플 에이스. 보여준 거 직전 경주 3착으로 좀 올라온 거. 자, 그건데, 너무 과도한 인기로 팔리는 거 아닌가. 아, 요렇게 생각이 됩니다. 썬더 모카신 자마. 직전에 인기 8이었어요. 앞선에 붙었다가 뒷말들이 못 올라오면서 그대로 1, 2, 3착이 굳었었는데요. 자, 이번 경주 7번 마 트리플 에이스. 뭐, 전개는 유리합니다. 외곽에서 직전 경주 마냥, 모래 안 맞고, 따라 붙을 수 있고, 조교도 잘 해놨고. 그런데, 그래 봐야, 대가리급까지 놓고 가기에는 좀 찝찝하다. 자, 이번 경주, 선행 마필들도 꽤 많습니다. 3번 코인부터, 4번 영원하라, 6번 플라잉 레드, 뭐 이런 마필들이 발이 빨라요. 거기다가 신마들 중에서 뭐 하나 툭 튀어나가면, 자, 이 7번 마 트리플 에이스, 요번에 선행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아마 작전을 짜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가리로는 좀 찌뿌둥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7번 마 트리플 에이스를 가볍게 제압을 할수 있는 숨어있는 하나짜리 한 놈을 놓고 공략을 합니다. 팔리는 놈들 중에서 불안한 인기 마필들은 또 꺾고 갑니다. 불안한 인기 마필들은 꺾고 가는데 7번 트리플 에이스 안고는 가지만 주력보다는 방어로 안고 갈 예정입니다. 달러 박스에 죄송합니다. 아나짜리 한 집에서 방, 해당 항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러냐. 아나짜리 한 방, 중배당 한 방으로 포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가도 안 되는 마필들 싹 꺾어버리고요.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경주로 갑니다. 오경주. 예. 5분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역시나 달러박스입니다. 9번 마 칠선대교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죠. 기복이 좀 있는 마필입니다. 칠선대교 요번에 상대 마필들이 좀 약하게 보여서 칠선대교의 외곽 선입이 또 한눈에 들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놈은 기복이 워낙 심한 놈이라 가지고 뭐 아니면 도예요. 9전 뛰는 동안에 딱 2승인데 나머지는 착승권에도 못 들었어요. 오면 대가리고 안 그러면 아예 바닥으로 밀려버립니다. 자, 김성현 기수 감량을 태워놨어요. 직전 경주 잘 탔죠, 성현이가. 한번더 태워주나 봅니다, 윤섭이가. 의리를 한번 지켰는데, 과연 직전 경주는 좀덜 팔렸죠? 자, 이번 경주는 인기 1위입니다. 직전 경주는 다른 마필들이 요놈을 견제를 좀덜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자, 외곽에서 전개를 아무리 잘 풀어가도 모래를 좀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입니다. 아무리 외곽 게이트이 합니다만은 안쪽에 발 빠른 놈들이 많아요. 2번 배다리 쾌건 빠르죠. 3번 레이디 코디, 뭐 7번 큐피드 시크, 6번 모시쿠라, 10번 이스트라이징, 뭐 이쪽 저쪽 빠른 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개가 그렇게
편안하게 풀릴 것 같지는 않다. 직종 경주는 상당히 전개가 잘 풀렸죠. 자, 그래서 9번 칠산대교 대가리로 팔리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얘 착승권에도 못 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주력으로 한 방은 때려 놓겠습니다만은 자, 요 놈이 빠졌을 때 나오는 배당까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9번마 칠산대교는 전개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냥 단순하게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모래 안 맞고 전개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전개가 꼬일 확률이 많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자, 오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 9번마 칠산대교 요거는 불안한 인기일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경주 두 번째 승부처였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6경주와 8경주죠. 자 오경주 먹고 바로 연타로 들어갑니다. 6경주 혼합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자 요거는 뭐 긴 말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한가 가는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거는 딱 한 마리 걸어놓은 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상한가를 한번 가야 되겠다. 자 1번 퀸톱 2번 스팍선더 주몽천하 나이참 엔딩 파이어 자 다섯 마리가 이리저리 팔려요. 이리저리 팔리는데 아 1번 2번 4번 8번 11번 이건 인기마 접전이에요. 인기마 접전인데 자 이 중에 두 마리는 아웃입니다. 이 중에 두 마리 아웃이에요. 거기에 딱 걸린 달러박스가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자, 요 다섯 마리 이외에 백판짜리 한 놈까지 붙여가지고 요거는 그냥 걸렸다. 예측권 20장 긴 말씀 요거는 안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하게 항구를 할 테니까 필요 없이 팔리는 인기만들 한 다섯 마리가 지금 1번, 2번, 4번, 8번, 11번 엇비슷하게 팔리는데 두 마리 꺾어내고 대가리 하나 잘 세워가지고 아나짜리 한 방까지 붙여서 예측권 20장 첫 번째 상한가 시원하게 한번 때릴 테니까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오늘 마지막 승부처죠. 과천 8경주입니다. 국산 4군 17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자, 대가리 상금 3300 자 마지막 승부는 또 우리가 문세영이하고 배반을 좀 때려야 됩니다. 문세영 기수의 이 8번마 스페셜 힐이라는 마필이 또 어영부영 등 떠밀린 대가리입니다.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일단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최고 기수는 문세영이죠. 대한민국 최고 기수는 문세영이에요. 대가리로 팔릴 수밖에 없는데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세영이를 한번 돌려놓고 우리가 상한가로 한번 지져 먹어야 되겠다. 자, 이 8번마 스페셜 힐 25조 자, 최강 승부 카드를 일단 내밀었습니다. 김철호가 계속 탔었는데 자, 이거는요
김초로, 원래는 김초로 기수가 타야 돼요. 이거는 팔경주죠. 얘는 김초로가 타야 되는데 계속 인기 대가리로 세 번을 팔렸는데 못 들어오니까 승군한 다음에도 계속 대가리로 팔렸는데 두 번 모두 삼착이에요. 그런데 얘는 못 뛴 게 없어요. 딱 2, 3반매 붙어가지고 못 뛴 게 없다. 자, 과연 요번에 문세영이가 이제 대가리 끌고 들어오면 초로는 이 말 뺏기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 문세영이가 쥐어짜도 만약에 얘가 대가리나 입상권에 안착을 하려면 선행을 가야 돼, 선행. 그런데 자, 요번 경주 제가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선행을 갈 수가 없어요. 안쪽에 1번 우주전쟁 빨라요. 자, 3번 베스트전사 빠르고요. 9번마 최강타임이 또 빠릅니다. 그래서 8번마 스페셜 힐이 선행 가기가 힘들다. 그런데 사전 인기도를 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이놈도 팔리고, 저놈도 팔리고. 제가 요번 경주 두 번째 메인에 달러박스 노리는 놈은 아나짜리입니다. 안 팔려요. 덜 팔리는 게 아니라 안 팔려요. 그러면 중배당, 고배당을 노리는 경주다. 요번 경주는 마지막 승부처는 10배 이하짜리 배당을 노리는 게 아니고 20배에서 50배, 20배에서 50배를 노리는 그런 승부처가 될 겁니다. 뭐 받치기를 걸려도 항구를 할 수 있는 자 그런 배당을 노리는 상한가 노리는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가 2경주, 3경주, 6경주입니다. 3경주와 6경주가 메인 승부고요. 첫 번째 승부는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조철의 문자 신청해 주시는 우리 회원님들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입금하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요 영상 끝나면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바로 신청하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경주 당일날 내일 신청하시는 분들은 9시 이전에 좀 부탁을 드리고요.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영상 하단에 엄지척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고 알람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입니다.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 자 5등급 1000m 이게 직전경주 박성광 기수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을 겁니다. 10번마 동부파이터 직전에 대끼리 팔리고 부러졌던 마필이죠. 성공여제 성산돌풍이 들어오면서 동부파이터가 부러졌는데 외곽에서 좀 전개를 좀 못 풀었습니다. 요때 풀어가듯이 경주를 좀 풀어갔어야 되는데 아무튼 휴양 갔다 와서 두 번 뭐 괜찮은 모습 보였습니다. 요번에는 안쪽에 발빠른 놈들 보내놓고 외곽에서 차분하게 선취입 전개로 때리고 올라올 10번마 동부파이터는 대가리다. 자 선행마들이 뭐 4번 리듬항우 있고요. 5번 연대기 있고 6번 흥룡여왕 있고 뭐 이런 마필들이
빡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발 빠른 마필들이 중간에 4번, 5번, 6번 뭐 이렇게 있는데, 자, 10번마 동부파이터는 정계상 상당히 유리한 안정된 축이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우리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는 오랜만에 찍어먹기 승부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10번마 동부파이터를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간다. 자, 요거 10장 때리면 짭짭할 겁니다. 예측권 10장 찍어먹기. 자, 10번 동부파이터를 놓고요. 자, 역시나 불안한 인기말을 싹 정리하고 아나짜에다가 예측권 한 7장 때려놓고요. 요거 7장으로 상한깜방 가고 나머지 3장은 삼복이나 받치는 마건으로 들어가면 충분한, 자, 그런 깔끔한 마번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릴 테니까, 주력으로 먹으면 상한가고 받치기로 들어와도 서운하지 않을 그런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 찍어먹기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메인 승부가 3경주, 6경주인데요. 자, 먼저 3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역시나 또 불안한 이게 제주 3경주인데 어쩐지 6경주가 들어와 있네. 아, 예. 자, 제주 3경주죠. 직전에 전개가 꼬여갖고 열받은 놈. 쌍승시까지 한번 노려본다. 대가리가 뭘까요? 6번마 대륙태자가 팔리죠. 그래서 요거는 찬스가 온 겁니다. 역상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첫 번째 메인 승부. 역상까지 노려볼 수 있는 메인 승부다 말씀을 드리고, 야, 6번 대륙태자인데 강수환이요. 요거 잘 걸렸어요. 요즘에 제가 강수환 기수 말 타는 게 영 마음에 안 든다 그랬죠. 직전 경주에도 강수환 기수가 타고 대끼리가 팔렸습니다. 그런데 말머리가 여상해요. 아무튼 제가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할 그러면 또 뭐 인신 공격이라 그럴 거고, 아무튼 이상해요. 말 상태도 다리 쪽이 조금 안 좋았다. 하지만 이거 갖고는 변명이 안 돼. 이거 갖고는 변명이 안 돼. 거기다가 요번 경주는 상대 세력들이 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6번마 대륙태자 정도는 때려잡으러 갈 한 놈. 직전에 발주도 좀 늦게 나왔고 전개가 좀 꼬였던 달라박스. 요번에는 대가리다. 6번마 대륙태자는요, 요번에 또 한 번 다시 늦춥 3착, 4착 이럴 위험이 또 있어요. 그래서 6번 대륙태자는 본전만 해놓고요, 배당으로 또 공략을 해야죠. 씩씩하게 조철 스타일로. 항상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당이 20배에서 50배다. 요런 거 주력으로 승부해서 한두 게임 딱 먹으면 그날 장사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조철의 목표는 요런 거 하루에 두세 개 딱 때려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막 그냥 잔챙이들 이거저거 맞아봐야 돈도 안 되죠. 꼭 참고 따라오시다 보면 이런 거 한두 방씩 꼭 걸립니다. 그죠? 자, 첫 번째 메인 승부 6번마 대륙태자를
뒤로 돌려놓고 오늘 제주경마 첫 번째 상한가 시원하게 한방 시혈이 조지겠습니다. 자, 3경주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6경주로 갑니다. 자, 대상경주예요. 특별경주. 자, 1등급 1400 KRA JDC 업무 교류 기념 핸디캡이라고 돼 있어요. 뭐 JDC가 뭘까요? 뭐 재팬 일본 쪽인가요? 뭐 아무튼 자, 레이팅 130점까지 1군 중위권 평정입니다. 자, 여기는 오늘 두 번째 메인인데요.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해서 5조 이준호 마방 넥타이 메고 와라. 넥타이 메고라는 게 뭡니까? 이런 특별 경주나 대상 경주 때 우승하면 꽃다발 주고 단상 앞에서 양복 입고 뭐 받고 그러잖아요. 이번 경주는 5조. 거기에 박성광이 일울성이 대가리다. 일울성은 대가리다. 요거는 인정하는 대가리입니다. 자, 6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 자, 상한가 한방 가야 되는데요.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자, 6번. 일울성을 놓고 예측권 20장 한방 시원하게 때립니다. 꼬랑지도 딱 잡아놨어요. 6번 일울성에 붙여가지고 자 이게 지금 1번 심황태자가 대끼리가 갑니다. 4.5kg 감량에 심황태자 지금까지 잘 뛰어왔어요. 자 그런데 자 이제 레이팅이 조금 올라간 놈들하고 좀 붙죠. 덕분에 레이팅도 좀 부담 중량도 내려갔는데 이름만 보면 6번 1번 한방 같죠. 이름만 보면 6번 1번 한방 같아.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다. 자 1번 신황태자는 현장에서 받치거나 빼거나 합니다. 요놈이 명함을 내밀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번에 자 6대가리 놓고 아나짜리 두 놈이 빠져나갈 구멍 없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요 중에 한 방이 주력이 되겠죠? 자, 6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장. 자, 요거. 제주 6경주 메인승부 자신 있다. 자, 이준호 마방은 넥타이 메고 오면 되겠고요. 6번 마 일월성. 제가 뭐 제주도에 지금 없기 때문에 박성광이 꽃다발 주고 싶어도 못 줘요. 다른 분이 좀 줄 수 있으면 주십시오. 성광이가 우승하는 경주로 보입니다. 6번 마 일울성을 놓고 멋지게 예측권 20장 찍어먹기 한방 시원하게 날릴 테니까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27일 토요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 여기서 마치고요. 자 내일 승부처 과천 2568 제주 236 그 중에 메인이 과천 68 제주는 36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한번 조철 스타일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버튼 좋아요 엄지척 하나 날려주시고요. 알림까지 설정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